길게는 50년이 지나도록 풀만 무성한 광주 도시공원 네 곳에 대해 54개 업체가 민간개발 공모 의향서를 접수했습니다. 광주시는 하반기에 정식 공모를 진행한 뒤 다른 6개 공원도 2단계로 민간개발을 추진합니다. 여기에는 중앙공원과 중해공원, 7공원 등 규모가 크면서도 지역 주민들이 즐겨 찾는 3대 공원도 포함됐습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사유지 비율이 너무 많아서 이것을 공적 자금을 투입해서 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 지자체가 재정난을 이유로 소극적으로 대응하면서 공원 일몰제는 불과 3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때문에 전문가들과 환경단체도 녹지 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민간 개발이 불가피하다고 공감하면서도 도시의 생태적인 가치를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사들이기 위해서 토지 매입비가 어떻게 들어가느냐, 돈 들어가는 것만 생각한다고 하면 당연히 돈 들어가는 걸로 끝나죠. 그런데 돈이 들어가면서 도시의 가치나 경제적인 가치가 얼마큼 살아나느냐. 특히 예정대로 추진될 경우 공동주택 용지만 수원지구의 1.3배에 이르는 3대 공원에 대해서는 민간 개발 방식을 고집해서는 안 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지를 세분화해 매입할 곳은 매입하고 필요에 따라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공유화하거나 공원구역 해제도 검토해야 한다는 겁니다. 시민적 차원에서 진행하고 있는 공유화운동이라든가 지방채 발행이라든가 실제적으로 공공기관에서 개입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주는 이런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 공원 부지의 60%가 넘는 이들 3대 공원이 얼마만큼이나 생태 공간으로 남을 수 있을지 지역사회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KBC 정경원입니다.